보험은 장기 계약인데요. 1년 안에 해약하는 사례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사들의 이동이 잦거나 구조조정 등의 이슈가 있는 보험회사일수록 계약 유지 기간이 짧았는데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가 큰 만큼 보험 계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보용 기자입니다. 현대라이프생명의 보험 계약 두건 가운데 한 건은 1년 안에 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13개월 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54.7%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5개월 동안 유지된 비율 역시 50%를 간신히 넘겨 업계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형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의 계약 유지율은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교보생명의 경우 업계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미래 위험 보장 목적의 장기 상품인 보험이 1, 2년 만에 깨지는 이유는 왜일까? 업계에서는 가계 경제 악화와 더불어 고꾸라진 보험 업황, 또 설계사들의 잦은 이직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가는 대로 이직을 가로차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그렇게 강제로 해촉해서 주제를 정리하면, 뭐 그게 이제 계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실제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설계사는 4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설계사 정착률이 낮은 회사일수록 계약 유지 기간도 짧았습니다. 반면 설계사 조직이 없는 IBK 연금보험과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 교보 라이프 생명 등의 계약 유지율은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설계사 이직과 함께 기존 계약을 깨고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불법 승환 계약이 성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 유지율이 낮은 회사일수록 불안전 판매 소지가 클수 있다며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유지 기간이 짧을수록 계약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자산 운용 등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보험 계약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